신 소장의 시그널 시작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DNC 미디어를 가지고 오셨는데 먼저 어떤 회사인지부터 조금 좀 보고 갈까요? 네. 제가 좋아하는 기업인데 다시 좀 매수의 기회가 온 것 같아서 지금 네. 보려고 합니다. 일단 DNC 미디어는 컨텐츠 프로바이더고요. CP라고 보통 언론 기사에 나오면은 컨텐츠 프로바이더의 네. 약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컨텐츠를 뿌리는 애들이죠. 어디다 뿌리냐? 플랫폼. 근데 뭘 뿌리냐? 만화. 네. 그리고 웹소설. 뭐 이런 웹툰, 웹소설에 최적화된 컨텐츠 프로바이더. 그리고 카카오 그룹과 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지금 카카오와 네이버의 상황이 별로 좋지 않잖아요. 언론에서 막 정말 사업 다각화라고 찬사를 보내다가 갑자기 문어발 실력 확장이라고 확 바꾸면서 엄청나게 욕을 먹고 있는, 언제 이렇게 찬사를 했었는데 왜 이렇게 욕을 할까 할 정도로. 네. 근데 그 문제가 결국 좁은 국내 시장에서 골목 상권까지 곳곳이 침투를 하는 바람에 그런 불만들이 쌓여 있다가 지금 하락과 함께 핑계로 쏟아져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웹툰이나 웹소설은 지금 세계의 무대를 해서 겨냥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가 지금 공격당하는 거랑은 전혀 다른 결로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 네이버, 카카오가 가장 세계 시장에서 활발하게 하고 있는 분야가 이 두 분야거든요. 네. 근데 웹툰하고 웹소설인데 이 두 분야에서 카카오 쪽이 있고 네이버 쪽이 있는데 DNC 미디어는 카카오와 약간 혈맹관계죠. 우리가 지분을 나누면 혈맹관계라고 보통 부르잖아요. 네. 네이버랑 신세계도 지분을 교환해서 이제 혈맹관계라고 부르는 거고. 그래서 주주 현황에 들어가 보면은 신현호 대표님 임이자 부인이신가요? 16%, 46% 갖고 있고 2대 주주가 카카오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카카오 페이지가 23.13%를 갖고 있는 카카오 페이지 향 웹툰, 웹소설, 컨텐츠 프로바이더다. 예,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럼 카카오 페이지의 페이지가 이 DNC 미디어에 이렇게 전략적으로 투자하게 된 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네. 카카오 페이지도 지금 상장 예정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분위기가 아니 좀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재밌다고 해야 되나? 웃기다고 해야 되나? 아니 막 상장을 카카오 계열사가 할 때는 처음에 할 때는 뭐 카카오뱅크, 카카오게임즈 할 때는 엄청나게 아 카카오가 얼마나 이렇게 성장을 했으면 우리나라 이런 좋은 기업들을 IPO를 하고 막 이럽니까? 이러더니 예. 이제 이 주식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갑자기 막 이런 사설이 등장하더라고요. 결국 카카오 그럴 줄 알았다. 아, 네. 결국 저렇게 열심히 상장을 너무 많이 시킨 게 화가 됐다. 이렇게 공격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냥 그때의 전략은 또 좋게 봐줬었잖아요. 네이버는 상장하는 전략이 아니었고 카카오는 네이버는 지금 자회사들을 상장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카카오는 열심히 상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자신의 전략이었죠. 카카오에. 이제 카카오 페이지도 대기하고 있었는데 약간 지금 이런 분위기 때문에 카카오 페이지의 상장이 환영을 받을 수가 약간 예전보다 없는 지금 상황이 돼버리긴 했는데 카카오 페이지도 아주 핵심적인 회사죠. 카카오 페이지도 있고 카카오 페이도 있거든요. 네. 지금 원래 환영받으면서 상장 대기 중이라 기뻐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상황이 이렇게 됐어요. 근데 카카오 페이지는 이제 웹툰을 책임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좋은 컨텐츠들을 확보해야죠. 이 똑같은 거잖아요. 지금 OTT에 경쟁하고 똑같은 거예요. 넷플릭스, 뭐 웨이브, 왓챠, 뭐 티빙 이런 회사들이 경쟁을 할 때 결국에 좋은 컨텐츠를 누가 많이 갖고 있느냐. 그래야 뭐 무료 체험이든 아니면 부가 서비스로 가입을 했다가 잠깐 나가려고 하다가도 너무 좋은 컨텐츠가 있으면 여기 머무르고 싶고 유료 결제를 연장하잖아요. 이것도 똑같은 거죠. 카카오 페이지 아니면 네이버 웹툰 입장에서는 좋은 웹툰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야 뭐 무료로 한 일주일 땡겨왔어요. 그 고객을. 근데 재밌는 게 없으면 나가버리겠죠. 무료 기간이 끝나면 해지해버리겠죠. 그러니까 좋은 컨텐츠를 최대한 확보해야 되니까 좋은 컨텐츠를 많이 생산해주는 업체들을 인수하거나 아니면 아예 우리 회사로 만들어버려야겠죠. 네. 그래서 그중에 이제 타겟이 뭐 대원 미디어도 있고 다 있었는데 DNC 미디어와 제일 먼저 협약을 맺었죠. 인수 이력을 보면은 이 DNC 미디어 지분 23.13 지금 여기 찍혀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2020년 8월 27일 날 확보한 거예요. 이 최종 변동일은 2020년 8월 21일로 되어 있네요. 네. 근데 그 전에 2020년 7월 15일 날 미국 웹소설 플랫폼 레딧이 이걸 12.46% 지분 확보한 게 이게 시간상 순서 먼저예요. 그러니까 미국 진출을 이미 먼저 한 상태였어요. 그 다음에 네. DNC 미디어를 8월 달에 지분을 확보하고
그다음 2020년 9월 24일 날 타파스 미디어 21.68%. 그러니까 지금 미국 웹소설 플랫폼 레딧이랑 미국 웹툰 플랫폼 타파스 미디어 지분 확보하는 그 사이에 예. 7월과 2020년 7월과 9월 사이에 8월 달에 DNC 미디어 지분 23.13% 이걸 갖고 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인수의 그 어떤 타임으로 봤을 때 아, 카카오 페이지가 미국을 진출하려고 하는 와중에 그 가운데 DNC 미디어를 넣었다는 거는 그냥 단순히 어떻게 우연으로 시간적으로 들어간 거라기보다는 뒤에 어떤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보다는 미국 진출을 하려고 하나씩 인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DMC 미디어가 뭔가 천병 역할을 할 것 같아서 여기서 8월 달에 인수를 한 거다. 예, 요렇게 결국 해석이 됩니다, 지금. 예. 그리고 카카오가 뭐 일본 웹툰 1위인 건 제가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이 1위로 역전한 데 이 DMC 미디어 역할이 컸었다. 이런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네. 일본은 이 성에 대해서는 개방적인데 네. 다른 문화는 보수적이. 그러니까 이 일본이 원래 옆으로 넘기는 만화방에서 빌려보는 책 그거 위주였다가 네. 이 디지털 문화가 발달하고 웹툰이 들어와서 이제 위아래로 스크롤로 내려가지고 길게 보는 그 문화로 바뀌었지만 일본은 종이책 그 문화를 포기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변화를 해야 되는데 하지만 우리가 만화 1인데 굳이 변화할 필요가 있을까? 어기적 거리고 있는 순간에 네이버 웹툰이 거길 진출해서 그걸 뚫고 나가버린 거. 그래서 라인 망가라는 이름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었죠. 예. 근데 카카오는 더 늦었어요. 왜냐면 원래는 다음 웹툰이라고 먼저 출발을 한 이력이 있는데 카카오로 이제 들어가고 나서 카카오 웹툰은 진출이 늦었어요. 그래서 카카오 재팬에서 피코마라는 그 웹툰 플랫폼을 가지고 진출한 게 2016년이. 예. 네이버 라인이 2013년 4월에 라인 망가로 출시를 먼저 시작했으니까 3년 정도 늦었죠. 근데 늦었는데 여기서 뭘로 했냐면 기다리면 무료라는 이 제도가 완전 먹힌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면 무료요? 네. 그러니까 네이버 라인 망가한테 고마워해야 될 부분도 있죠. 왜냐면 어떻게 보면 선구자로서 그걸 뚫어놨으니까. 근데 뚫어놨다고 무조건 후발주자가 다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후발주자가 1등을 차지했다는 거는 그만큼 뚫어놓은 시장에서 자기가 뭔가 어필하는 걸 보여줬다는 거죠. 거기서 어떤 제도적인 것도 중요할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기다리면 무료인데 이게 양쪽을 다 잡았어요. 뭐냐면 기다리면 무료니까 처음에 들어와서 본 사람은 기다리면 다시 무료로 볼 수 있으니까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그 네. 사람들은 계속 충성 고객이 됐어요. 그리고 기다리면 무료라고 해서 무료를 기다리고 있다가 1화는 무료로 봤는데 2화를 기다리는데 그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현기증이 나는 거죠. 한마디로. 요즘 많이 쓰잖아요. 그런 말을. 네. 아, 현기증 난다고. 그래서 바로 그냥 쌉 결제를 해버린 거죠. 쌉 결제를 해버린 거여서 유료 결제 유도에 성공을 한 거예요. 이 정책이. 물론 이 정책만으로 성공한 건 아닌데 좋은 콘텐츠가 있는데 이런 제도도 한몫을 한 거죠. 그래서 지난해 7월 드디어 일본 시장에서 라인 망가를 역전해서 만화 어플리케이션 매출 1위에 등극했습니다. 근데 만화 어플리케이션 매출 1위에만 등극한 게 아니라 일본의 양대 마켓 있죠. 뭐 다 양대 마켓이라고 부르죠, 보통. 예. 안드로이드 폰 쓰시는 분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받고 애플은 애플 앱스토어잖아요. 근데 그 두 개에서 빅게임 부문 통합 매출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피코마라는 어플리케이션. 예. 그래서 지금 그 DNC 미디어는 무슨 역할을 했냐, 거기다. 이제 지금까지 설명한 거는 이 카카오 재팬이 운영하는 피코마의 활약에 대해서 얘기한 거고 예. 아까 초반에 설명할 때 DNC 미디어는 컨텐츠 프로바이더라고 했잖아요. 이 DNC 미디어는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는 기깔나는 컨텐츠를 피코마에 제공을 해서 카카오 페이지 그리고 카카오 재팬이 여기서 큰 활약을 하는데 엄청난 무기를 제공을 한 거죠. 무기를. 여러 가지 뭐 제 조건들은 이제 그 카카오 피코마라던가 이 여기서 제공을 했죠. 그래서 DNC 미디어는 좋은 예 컨텐츠를 제공을 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신 소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보면은 눈이 반짝반짝 빛나시는 것 같은데 혹시 나 혼자만의 레벨업 보셨습니까? 아니 저 뭐 내용은 알고 있어요. 아, 제가 막 아시는가? 그런 걸 다 보진 않는데 저는 막 스포를 좋아해가지고 그 잘 예. 모아서 뿌려주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많잖아요. 막 영화 2시간짜리도 막 네. 20분에 요약해 다 전 그걸 다 봐버리기 때문에 본 사람이랑 그냥 똑같다고 보시면 돼. 네. 전 그런 걸 다 봐서. 예. 네. 자 그리고 DNC가 미국 시장을 이제 공략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다고요. 네. 이제는 미국이죠.
자, 그래서 아까 카카오 페이지의 인수 이력에 2020년 7월 15일 날 웹소설 플랫폼 미국 거요 레딧이 인수하고 2020년 9월 24일 날 타파스 미디어를 인수해 한 다음에 예. 그 사이에 DNC 미디어가 끼어 있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DNC 미디어를 인수하기 전부터 이미 일본 다음은 미국이라는 거를 여기에 나오고 있는 거 타임라인에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괜히 인수한 게 아니죠. 예. 그래서 카카오 엔터가 올해 5월 달에 이사회 결의를 했는데 타파스 미디어 지분율을 40.36에서 60.47로 확대하기로 결정했어요. 예. 보면은 아까 전에 분명히 2020년 9월 24일 날 타파스 미디어 21.68% 지분 확보했다고 했는데 갑자기 올해 5월에 이사회에서 지분율 40.36에서 시작했다고? 이거 언제 늘었지? 그 사이에 늘린 거예요. 네. 지금 계속 늘리고 있는 거예요. 2의 배수로 늘리고 있어요. 20, 40, 60 그리고 향후 100까지 지분 확대해서 아예 타파스 먹어버리려는 지금 계획을 갖고 있어요. 카카오 예. 엔터테인먼트에서는. 그래서 타파스에 지금 공급된 카카오 작품이 50개 정도인데 이게 타파스 전체에 깔려있는 작품 수의 0.1밖에 안 돼요. 네.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타파스의 매출 비중이 50%. 그러니까 편수가 타파스에 있는 작품의 0.1%밖에 안 되는데 매출이 50%를 차지한다는 거는 편수 대비 이 파괴력이 엄청나잖아요. 이 말이 안 되는 파괴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타파스에 지금 타파스를 먹여 살리고 있는 게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의 작품들이에요. 근데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의 작품들 중에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거 뭐다? DNC 미디어 거다. 네. DNC 미디어의 그 어떤 사업 발표에서도 나왔어요. DNC 미디어의 지금 대부분의 앞으로 나오는 신작은 모두 타파스에 지금 집중하고 있다. 네. 지금 7편에서 8편 정도 지금 타파스에 DNC 미디어 작품이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 후발주자로 역전을 했잖아요. 근데 네이버랑 카카오가 당연히 바보가 아닌 이상 그다음 미국을 노릴 거 아니에요. 네이버는 더군다나 일본에서 후발주자인 카카오한테 뒤졌기 때문에 미국을 먼저 먹으려고 할 거고. 예. 그래서 네이버는 와패드라는 회사를 인수했어요. 와패드. 와패드요? 예, 얘네는 아까 봤죠. 레디시. 그러니까 서로 경쟁, 지금 경쟁인데 여기서는 네이버 카카오가 약간 출발점이 거의 비스무리하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3년 늦게 출발해서 카카오가 이겨버렸는데 미국은 거의 동일선상에서 출발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DNC 미디어의 역할은 더 지금 이 정도 이제 혈맹을 확보한 상태에서 경쟁은 더 일본에서 경쟁할 때 나 혼자만 레벨업을 띄울 때는 혈맹 관계가 아니었어요. 2020년 8월 달이니까 DNC 미디어 지분을 확보한 뒤에 미국 진출에서는 더욱더 혈맹 관계를 맺은 다음에 출발하는 거라 DNC 미디어의 중요도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예. 그래서 이제 미국 진출, 이제 2단계예요. 일본 진출에 대해서 일본 진출을 하고 일본에서 라인망가를 꺾고 성공하는데 역할을 한 게 지금 DNC 미디어의 주가에 반영이 됐다고 하면 지금 2단계의 상승은 미국에서의 성공이 반영돼서 갈 확률이 높다. 그래서 뭐 카카오가 네이버, 카카오와 네이버가 지금 힘든 부분과는 전혀 다르게 욕을 안 먹는 부분, 욕을 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시잖아요. 더 넓은 물에 가서 놀아야지. 너 왜 좁어터진 시장에서 골목 상권 침해하고 있냐. 이거잖아요. 네. 근데 만화는 지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고 그 부분에서 자유롭다 보니까 더욱더 사업을 확고하게 밀어붙일 수 있고 그럼 그 밑에 있는 컨텐츠 프로바이더들은 더 좋겠죠. 저는 이제 대원 미디어도 있고 미스터 블루도 있고 있지만 DNC 미디어가 약간 더 조금 침착하면서 차분히 가는 스타일이라 뭐 좀 빨리 가는 거 좋아하시는 분은 키다리 스튜디오가 있거든요. 예. 근데 그거 너무 급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DNC 미디어를 가져왔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미국 시장 공략은 좀 일본 시장 공략과 좀 차별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예. 차별화는 웹 소설 플랫폼들을 기반을 하고 있다는 이겁니다. 네. 네이버는 와패드 그리고 카카오 페이지는 레디시.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웹 소설이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밸류체인 위로 갈수록 비싸져요. 웹 소설 그리고 웹툰, 그게 뭐 애니메이션, 그 다음 영화화. 이때 이렇게 되면 웹소설이 돈이 제일 적게 들고 영화 쪽으로 가면 돈이 제일 많이 들어요. 네. 그런데 제일 탄탄한 스토리는 웹소설에 있어요. 웹소설을 기반으로 웹툰을 만들었을 때 웹소설의 그 있죠. 구독자들이 웹툰으로 넘어가고 네. 그리고 웹소설에서 지금 펼쳤던 것들이 이미지로 나타나고 이런 단계들인데 그 기반이 되는 건 웹소설이다. 지금 우리가 웹툰을 기반으로 한 영화가 히트친 게 많이 있잖아요. 드라마나 이런 거. 네. 스위트홈도 그렇고 이태원 클래스도 그렇고. 근데 그게 이제 웹소설에서 출발하는 걸로 완전히 그 태초의 단계로 아담과 하와 같은 단계로 돌아간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지금 웹소설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예. 둘 다 이제 확보해가지고 이걸 나가는데
그 부분이 다른 거죠. 이제 웹소설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더욱 다양한 내용과 더욱 탄탄한 스토리로 거기서 누가 웹툰을 더 이미지랑 잘 어우러져서 잘 뽑아내느냐 그 싸움인 거예요. 일본 시장에서는 넘기던 정의책을 누가 스크롤로 하는 웹툰으로 잘 표현을 하느냐의 그거였다면 예. 지금 미국에서는 웹소설에서 어떻게 웹툰하고 뭐 만화, 영화를 하는 잘 그 컨텐츠를 잘 뽑아내느냐 그 눈의 싸움이 지금 벌어질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뭐 좀 경쟁자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유사한 뭐 글로벌 플랫폼 경쟁사는 어디가 있을까요? 아 웹툰의 경쟁사는 없습니다 지금. 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네. 다 먹었고 지금 미국의 이 타파스 미디어가 북미 지역 최초의 웹툰 플랫폼이. 네. 그러니까 기존의 웹툰 플랫폼 자체가 없었어. 웹툰이라는 그게 자체가 없어. 개념 자체가 없었던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이버 카카오가 맨날 공격받는 그 부분. 여기서는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은 뭐가 있냐면 외화를 벌어들이는 데에서는 되게 뭔가 그게 차올라요. 애국심이 차오르는데 우리나라에서 골목 상권을 침해한다 그러면 엄청 우리나라 기업이라도 완전 내리거든요. 그럼 이거는 지금 너무 자유롭잖아요. 북미에서 최초의 웹툰 플랫폼이 생기고 그거를 개척해 나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다들 응원해 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네이버 카카오 둘만의 그냥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둘만의 싸움이니까 뭐 다른 나라도 아니니까 결국에는 우리나라 회사들끼리 경쟁이니까 예. 우리나라 회사들끼리 경쟁하는데 파이가 계속 커지고 있으니 뭐 우리나라 회사 중에 어떤 것이 막 잘 나간다고 다른 회사가 떨어지고 이런 것도 없어요, 지금은. 새롭게 개척하는 거니까 엄청나게 잠재된 파이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게 많은 무산이네요. 예, 먹을 게 많은 지금 최초의 라인에 섰을 때는 사실 다툼도 없고 가장 좋아요. 이럴 예. 때가. 나중에 이제 먹을 게 없고 해가지고 그 이제 국내 거 뜯어먹으면 이제 또 그렇게 언론의 공격을 받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꽃배달 서비스, 그리고 뭐 택시 그쪽 건드렸다가 지금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예. 만화는 전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게 이슈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다는 예. 그런 또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경쟁자가 없고 그런 이슈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 그럼 결국에는 컨텐츠 프로바이더의 성장만 보면 되는 거고 그중에 저는 이제 DNC 미디어를 좀 더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럼 이렇게 미국 시장을 공략하고 또 미국 시장 공략 성공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DNC 미디어와 카카오 페이지의 관계가 더 돈독해야 하게 되지 않을까요? 아, 그렇죠. 왜냐하면 카카오 페이지는 DNC 미디어의 그 오랫동안 카카오 네. 페이지에 DNC 미디어의 작품이 가장 많이 올라갔고 그 이력이 있기 때문에 쉽게 포기할 수가 없죠. 이게 한번 성공을 거두면 DNC 미디어가 성공을 거뒀다고 하면 DNC 미디어로 그 웹툰을 그리는 그 이제 교습생이나 지망생들 있죠. 이제 만화 작가를 꿈꾸는. 다 글로 가죠. 예. 지금 글로 가서 교육을 받아서 이제 등단을 하고 막 이런 과정들이 이제 도제 교육식으로 이제 다 확 그게 됐어요. 이미 몇 년간에 이어서 구축이 돼버렸어요. 그런 것들이. 스타 작가가 탄생을 하고 또 거기서 키워내고 그런 것들이 구축이 되어서 카카오 페이지로 진출하고 이런 것들이 구축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한동안 깨지기가 힘들어요. 이거는. 그리고 DNC 미디어나 지금 카카오 페이지가 밑단에다가 지금 웹소설 플랫폼이나 이런 것을 다 인수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냥 한 지붕 여러 가족이 된 거죠, 지금은. 네. 그러니까 DNC 미디어 카카오 페이지 산하에 회사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미스터 블루 대원 미디어, DNC 미디어가 다 카카오 지붕 아래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여러 가지 다른 류의 작품들을 뽑아낸다는 것 뿐이지 서로 경쟁해서 뺏기고 뺏기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아주 지금 좋은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중요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투자 전략을 좀 알아봐야 될 텐데요. 일단 주가 흐름부터 좀 살펴볼까요? 예, 다 좋은데 결국에는 타이밍이죠. 스토리가 아무리 좋아봐야 급등에 있으면. 예를 들어 2021년 4월 달에 너무 이격이 벌어졌었어요. 그래서 그때 67% 올랐다가 18% 떨어졌잖아요. 지금 이걸 왜 가지고 왔냐면 주식 시장이 완전히 붕괴가 되지 않으면, 저는 약간 코스피 지수가 10개월 선을 약간 붕괴하려고 하는 게 좀 위험해 보이긴 하는데, 그거는 네. 약간 IT 대형주들의 타격이 커서 그런 것 같고, 이런 쪽은 살아있단 말이죠. 여기 DNC 미디어가 지금 2020년부터 보시면, 이 10개월 선에 닿으면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지금 반등을 했죠. 네. 일단 여기에 확률을 거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핑크색 선이 10개월 선이거든요. 근데 여기가 깨지지 않으면 여기는 항상 저점이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10개월 선에서는 항상 이격이 줄어졌을 때 사고 여기서 조금 이득이 벌어진다고 하면 조금 이익 실현하고 그런 관점이 지금 DNC 미디어에는 맞아요. DNC 미디어 스타일이 원래 그래요.
그래서 천천히 기회를 주면서 가기 때문에 뭐 장기적으로 그냥 꾸준히 끌고 가시는 분도 좋고, 물론 4월 달에 고점에 못 팔아서 아쉬움이 있을 수도 있는데 네. 이 그 10개월 선에서 계속 적립식으로 모아간다면 결국에는 수익이 나는 어떤 결국엔 결과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여기 42,000원 라인이 딱 여기예요. 10개월 선에서 이번 달에도 지지를 받았거든요. 예. 여기서는 이제 저점이 아닌가. 물론 이걸 깬다면 팔아야겠죠. 이 10개월 선을 종가상으로 완전히 월봉상으로 깨버리면은 20개월 선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이격이 많이 남아서 예, 예. 그 부분을 기다리기에는 손실이 커지니까 안 되고요. 10개월 선을 지킨다는 선에서는 여기서 버티고 있으면 5만 원대로 다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예. 6만 1,900원은 좀 일시적으로 오바가 일어난 것 같아요. 이때 4월 달에 이때 좀 오바가 일어난 것 같아요. 그때 막 미국 진출 막 그 타파스 미디어 인수하고 타파스 미디어 지분 막 늘리고 그때 나왔을 때 한번 확 간 거거든요. 거래량 실리면서. 근데 그 부분에서 이제 그 좀 이격이 벌어졌던 게 좀 5개월, 6개월 동안 지금 진정이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간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1차로 5만 원 정도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6만 원으로 다시 가지 않을까. 근데 DNC 미디어 스타일을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급하게 가는 건 없어요, 얘는. 차분히 주춧돌을 하나씩 놓듯이 가죠. 네. 그러니까 그런 호흡을 가지신 분들에게는 아주 적절한 종목이에요. 일단 지금 현재가에서 매매가 가능하고 5만 원, 6만 원 뭐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면 되겠네요. 네, 그 뭐 아난티도 그렇고 보시면은 급하게 올라갔을 때는 안 좋아. 항상 후유증이 와요. 후유증. 예. 그냥 낮게 모든 이동 평균선들이 밀집되어 있을 때 사는 게 마음이 편해요. 지금 이렇게 조금 붙어 있을 때. 일단 이동 평균선하고 봉에 이격이 벌어지기 시작하면은 그거는 이제 발빠르게 올라가기 시작한다는 거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약간 보유자의 국면으로 이제 들어가 버리는 거죠, 지금. 예. 근데 이런 매수를 고려하고 싶을 때는 이동평균선하고 봉하고 이렇게 밀집되어 있을 때 좀 관심을 갖고 미리 스토리를 이렇게 좀 짜보고 이래야 되는 거고 이미 그렇게 떠버린 상태에서 일단 이렇게 스토리를 생각할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그냥. 하루 이틀 그냥 막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예. 지금 같은 경우는 스토리를 찬찬히 생각해 보면서 매수를 막 조금 정리식으로 해보면서 약간 그럴 수 있는 타이밍입니다. 네, 그냥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단계별로 차근히 이제 생각을 해보면 되겠다. 이렇게 좀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